혹시 MRE가 뭐인지 알고 계실까요? 아, MRE? 처음 들어봤는데 유튜브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MRE? 이만 빼면은 MRI 일상에서 많이 쓰죠? 캠펌프리스에서 미군 병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병원에서 쓰는 MRI에 뭐 비슷한 거지 않을까요? 맞춘 것 같습니다. 어허, 아,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만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다른가요? 네. 힌트 필요합니다. 네,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had MRE. I had MRE. 아, MRI밖에 잔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제 형주님, MRI에서는 조금 벗어나셔야 하는데 두 번째 힌트 네, 두 번째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네. The MRE often comes in a pouch. 파우치? 아, 미군들 잘생기긴 했는데 화장을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군사작전에서 위장크림 바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을까요? 오호, 좋은 접근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아,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 드리겠습니다. The MRE is often eaten in the field. Eaten field, 딱 맞춘 것 같습니다. M이랑 E가 있으니까 military, R은 모르겠고요. 네. Eaten이니까 전투 식량 있으니까 그거지 않을까요? 어? 정답입니다! 어떤 뜻이죠? 네, MRE는 it's an abbreviation for meal ready to eat. So it describes food that has been prepared. MRE 같은 경우에는 야외 훈련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식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MRE는 밀폐 포장이 되어 있어서 3년에서 5년까지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보관 연수가 엄청 기네요. Hey, 나엘. How do you eat this thing? Ah, the MRE. Your first one, huh? Yeah, I've never had one before. What's in it? Well, it's a surprise every time. It's like a mystery box. But how can I open it? Ah, let me help you. It's interesting. Welcome to the world of MREs, buddy. It's not gourmet, but it will keep you going.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96. 96입니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6, 뭐 100도 아니고 96 조금... 그쵸. 아, 좀 한데 이게... 어? 96면은 926 워크아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오! 비슷하긴 한데 첫 번째 단서 드리면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첫 번째 단서 바로 가볼게요. 클럽 1. It's a duration. 기간을 뜻하는 말이니까 근데 기간도 시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96 맞는데? 해당되는데?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길게? 조금 더 길게? 네, 조금만 더 길게 가면은 바로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저 두 번째 힌트까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가겠습니다. Clue 2. Something you want to have often 입니다. Something you want to have often. 휴가! 정답입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군대에서 휴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한미군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가인데요. 주 4일, 24의 4일이니까 금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해군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군과 해군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실제로 군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일부터 월요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아, 월요병도 제거되겠네요. 와. 휴가 얘기하니까 아, 군대 간 친구들 생각나네요. Yo, Sergeant, guess what? I just got a 96! Congrats, Dae. Got any plans for your 4-day leave? Yeah, I'm going to visit my family and just relax. Enjoy it. You've earned it. Thanks, Sergeant. See you in 4 days! Woohoo! 다음 편에서도 흥미로운 단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